야의 극한 대치에 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짤막하게 한 말씀씩 우원식 의원님. 네, 정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추경이 국회로 넘어온 지 열흘이 됐는데 이 추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대비하고 또 강원도 화재 등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이 넘어온 거거든요. 예, 예. IMF에서도 우리 성장률을 2.6%로 올리려면 9조 원 정도의 추경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민생과 이 추경을 통해서 제도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국회가 완전히 동물 국회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국민들 보실 때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선진화법에서 정한 절차인 패스트트랙은 무슨 법을 정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속처리 안건을 만든 건데 이 안건을 논의하기보다는 이렇게 그 물리력으로 막다가 실패하고 장외까지 나갔죠. 네. 저는 야당을 견제하려면 국회로 들어와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당을 견제하려면? 아니, 예, 여당을 견제하려면 국회가 제일 좋은 장이고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오셔야 된다. 지금처럼 알겠습니다. 이 산적한 과제를 밖에다 두고 국회에다 두고 바깥으로만 다니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호태고요. 네, 지금 우원식 의원님 말씀하신 뭐 그 추경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있을 거라 제가 지금은 서두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다만 지금 이런 극한의 대결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참담함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이 패스트트랙의 성격을 뭐 우리가 좀 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은 정말로 불법과 편법으로 법치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저는 의회의 폭거다, 의회의 구태타다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와 연계되는 것이 탐욕과 오만으로 아주 점철된 아주 추악한 정치적 흥정과 거래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 민주당이 장기 집권의 음모의 수단으로 공수처법, 뭐 공포처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법을 왜 매달리는 그 한 가지와 또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인 이러한 군소정당이 의석을 늘리려는 그런 꼼수가 엿장수 바꿔먹듯이 바꿔먹은 전 밀실야합이다. 이런 규정을 해놓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